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비트로닉스의 신작 넥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제 초창기 비트로닉스의 고사던 디자인 스타일은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비트로닉스의 이 이펙터들은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새롭긴 하지만 이 요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펙터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디자인도 좋았지만 이 요게 이 약간 이 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비트로닉스의 모델 중에 그 지미 핸드릭스가 입고 있는 금 자수가 엄청 들어가 있는 코트에서 착안을 해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이 신작들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모든 기타 페달 앰프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비트로닉스 넥타 톤 스위트너는 빈티지 트위드 스타일 크런치, 풀바디 오버드라이브부터 모던한 하이게인 디스토션 퍼즈 사운드까지 아우릅니다. 어떤 포지션에서도 훌륭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범용성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비트로닉스만의 방식으로 연주자의 표현력을 왜곡 없이 전달하며 충분한 헤드룸을 제공하여 더욱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며 단단한 사운드를 완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토그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와 퍼즈 모드를 전환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허니,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테이스트, 컨트롤을 통해 기타와 앰프에 적합한 EQ를 조정한다. 상단에 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좋습니다. 상태에서 한번 게인량을 높여볼게요. 네. 재밌네요. 소리가 좋습니다. 반대로 게인량을 많이 줄여서 볼륨을 높여볼게요. 여러분 기타 튠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지금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가 아무리 튠을 맞춰도 네. 피치가 약간씩 안 맞네요. 네. 좀 약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퍼즈 모드로 다 12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요. 네. 아까 오버드라이브 모드로 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아, 이거 게인이 별로 안 걸렸구나. 네. 게인을 좀 걸어주시면. 뒤에가 네? 깨지면서 깡깡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퍼즈를 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소리가 시원하긴 한데 모여가지고 약간 좀 부드럽게 꺾여요. 맞아요. 좀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퍼즈 사운드를 한번 끝까지 광폭하게 가볼까요? 네. 했지만 그 퍼즈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어디서 약간 들어본 느낌인데 약간 렛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이 느낌이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 SD9에서 좀 풍겨지는 그 찌그러지는 느낌도 조금 있고 뭐가 좀 다 미묘하게 좀 섞여 있어요. 그 왜 그 이제 디스토션 페달 중에서 그 퍼지한 느낌이 조금씩 네.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인 거는 이제 풀코드라던가 이런 거 빵빵 쳤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나오는데 솔로 칠 때는 되게 부드럽게 감기는 게 좀 재밌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로닉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외관도 외관이지만 사운드 자체가 연주자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요만큼 만들어 놓고 확가게 하는 사운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넥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가장 안 갈릴 만한 바운더리 안에서 사운드를 모아서 넣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로닉스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로닉스의 모든 제품 중에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넥타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편 되겠습니다. 비트로닉스의 평화주의자 얘기 드릴게요. 뭐 이 말 안에 모든 게 들어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 집안의 개성 강한 형들과 누나 뭐 동생들 사이에서 네. 가장 무던하게 중심을 잡는 네. 그런 친구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라인이 네. 아무래도 비트로닉스 안에서 평범하다는 거지 그죠, 여전히 그 일반적인 유저분들이 들었을 때는 특이한 소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장르가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록적인 것들 그리고 뭐 브리티시 록 중에서도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오아시스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크런치 코드로 이제 계속 긁으면서 맞습니다. 좀 이렇게 더티하게 기타 솔로하는 뭐 이런 영역부터 시원시원하고 빡센 락, 뭐 그리고 사이키델릭, 뭐 그리고 하여튼 락에 관한 거는 이제 메탈이나 하드록 빼고 메탈이나 하드록 빼고 뭐 그런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좀 빈티지하게 빠지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좀 뭔가 약간 좀 더티하게 나면서 근데 이제 솔로가 딱 치고 났을 때는 깔끔하게 쪽 빠지는 이런 장르는 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앰비언스 음악에서도 뭐 굉장히 좀 좋은 그 소스로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 막내 아들. 이 비트로닉스 집안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아까 은총 씨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개성 강한 누나 뭐 형 뭐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가족들이 굉장히 센 집안인데 그렇죠, 거기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막내가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저희들에게 뭐랄까 이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비트로닉스 이번에도 네. 실망을 시키지 않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넥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